올해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이어서 오랜만에 명절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공원 묘원에는 성묘객들로 북적였고 전통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공원 묘원입니다. 설날 당일 성묘를 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가족 단위 성묘객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약간 한산했거든요. 지금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차도 더 많이 막히는 것 같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묘를 마친 시민들은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눕니다. 이게 온다는 것 자체는 웃긴 한데 그래도 또 아버지 보러 온다는 것도 그런 마음을 또 봐야 되겠고 오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하면 기분도 좋아요. 공원 묘원은 방문하는 차량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2년 전 설에는 거리두기 제한 때문에 5명 이상 모일 수 없었는데요. 이제는 거리두기 제한이 없어지면서 조금은 부담 없이 가족들끼리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성묘와 세배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창원의 집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왕래를 못했거든요. 3년 동안에는 이리저리 못 가고. 그랬는데 오늘 올해는 일이 또 풀리니까 문을 열어서 또 개방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성묘 귀가 차량들로 도로 곳곳은 몸살을 앓았지만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이 함께하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하루였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